안녕하세요. 솔림 용호입니다. 자, 이제 한 2주, 한 보름 정도만 있으면요. 가을 감자, 가을 홍감자를 심을 때가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작년에 미수꾼 퇴비를 잘못 쓰고 많이 뿌렸죠. 미수꾼 퇴비를 많이 하고 또 작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더뎅이병이 걸렸습니다. 더뎅이병. 자, 더뎅이병이 뭐냐면은요. 이게 감자가 사람 피부예요. 피부. 이게 피부면은 막 긁으면 딱지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감자가 표면에 딱지가 진 것처럼 우둘두둘두둘 한 게요. 감자 더뎅이병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작년에 가을 감자를 포기를 했었고 또 올해 그 자리에다가요 감자를 또 심었습니다. 또 심었는데 또 더뎅이병이 또 걸려가지고 별짓 다 했어요. 진짜 제가 뭐지 여보? 뭐? 바이러스제 또 살균제 뭐 별거 다 주고 별짓 다 했는데요 안 돼요. 자, 그리고 토양에 감자 역풍에 좋은 살균제까지 뿌렸었는데요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 밭에 심은 감자는 거의 다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자, 가을. 자,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최초 실험, 진짜 아마 유튜브 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 찾아보지 않은 최초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감자가 미수꾼 대비나 수분이 많아서 더뎅이병이 한번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밭에는 감자를 심을 수 없다. 심으면 또 이렇게 생긴다. 더뎅이병이 생긴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제가 그래가지고 올 봄에 더뎅이병이 생기지 않게 감자 더뎅이병약 살균제에서부터 중간중간 계속 바이러스 약 붙여갖고 다 계속 염면식을 했어요. 관수도 하고. 자, 근데요.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번 감자가 더뎅이병이 생긴 밭에서는요 새로운 감자를 심어도 더뎅이병이 또 생긴다는 것을 알았고요. 특히 수분이 많으면은 더뎅이병은요 100%입니다 한번 걸렸던 밭에는요 계속 더뎅이병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최초 실험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자, 여기 또 락스 손질을 또 합니다. 자, 손질을 하는 게 아니고 락스가 저희 밭에 열흘도 넘었습니다. 열흘도 넘었는데 그 전에 오이, 참외, 수박, 호박 거기에다가 관수도 하고 연면시비도 했었는데요 흰가루병, 녹균병 우리 밭 전체에서요 찾아볼래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효과가 너무너무 좋았고요. 자, 그래서 감자 심을 밭에다가 살균제, 뭐 더뎅이병약 뭐 그런 게 아닌 유한 락스 레귤러 이걸 갖다가요 진하게 한번 뿌리고 노타리 한번 쳐 보려고 합니다. 자, 감자를 딱 심기 오늘이 한 2주 전이에요. 한 보름 정도 되는데요 오늘 뭐를 살펴했냐면은 5m 곱하기 80에다가 근데 제가요 소똥에 되어가지고 올해는 소똥 한번 안 뿌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박을 7포를 뿌렸습니다. 폭이 5m 거의 80m에다가 그리고 복합 비료 2포를 끊졌는데요. 자, 유박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 이게 유박 비료입니다. 유박 거름 유기질 비료. 자, 근데 요걸 갖다가요 비닐 만약에 멀칭을 하고 작물을 심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아무리 이 속에 미생물이 들어있고 발효가 됐다고 해도요 2년, 3년, 뭐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거는요 이거 갖다가 노타리 치고 바로 비닐을 씌워가지고 작물을 심잖아요 가스 피해옵니다. 그래갖고 작물이 다 죽으니까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 전쯤에 이제 저는 한 보름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7포를 살포를 하고 바로 멀칭을 못해요. 일단 습기가 있는 축축한 밭에다가 뿌리고 노타리를 한번 싹 칩니다. 노타리 한번 싹 치고 또 며칠 있다가 한번 또 싹 치고 또 한번 싹 치고 그래갖고 최대한 가스를 빼고 작물을 심어야 됩니다. 특히 멀칭을 했을 때는요. 그리고 비료도 오늘 2포를 끊겼습니다. 더 죽을 거. 진짜요? 거짓말 아니고 아까 이거 유박
여둘포를 갖다가 뿌리는데 더워서 그냥 쓰러져 죽는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감자를, 가을 감자를 심으실 분들은요, 저는 올해 종자 없어요. 이렇게 더뎅이병이 다 있어가지고 종자로 판매도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저도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해가지고 어디 있던 거예요? 혹시 냉장고에 있던 거죠? 그래서 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구입을 했어요. 왜냐면은 가을 감자를 심으려면은 봄에 심었다가 여름에 캐고요. 캐자마자 바로 영상 5도 밑으로 해서 냉장실에 넣어야 겨울잠을 잡니다. 겨울잠을 자는데 이걸 갖다가 캐놓고 실온에다가 놨던 걸 갖다가 심으면은요 발효율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다가 원래는 감자를 여름에 캐서 바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심기 한 열흘 전, 2주 전에 따뜻한 데다 놨다가 잠도 깨우고 발효도 시키고 해서 심어야 제대로 나오고요. 여름 감자를, 아, 가을 감자를, 가을 감자지. 가을에 심는 감자, 그러니까 가을, 아니, 여름에 심는 감자, 가을에 캐는 거죠. 가을 감자를 심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칼을 대면 안 됩니다. 죽어도. 자, 심기 딱 좋은 거는 한 요만한 사이즈. 알감자. 자,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그런 데서요. 알감자 치시면, 홍감자, 알감자 조림용. 뭐, 조림용? 치시면은요, 요런 게 와요. 요런 걸 갖다가 심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진짜 만약에 이게 확실히 된다 그게 아니고요, 오늘 모험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밭에 진짜 작물들이 이 이간낙수 레귤러를 사용해보고 엄청 많은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살균제가 아닌 이간낙수 레귤러를 갖다가 싹 살포내고 논타를 치면은 병이 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도댕이가 뭔지 말해봐. 도댕이? 기운, 기운. 기운이요? 그 기운. 그걸 말해줘야지. 자, 도댕이가 뭔지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 보이기라고 그런지 알았어. 야, 도댕이병입니다. 도댕이병. 아, 그러니까 기운, 이게 기운을 잡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설명문에 보면은 바이러스 및 유해세균 99.9%를 제거한다. 그래서 그러는지 저희 작물들이 오이도 그렇고 참외도 그렇고 호박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요, 전혀 흰가루 뭐 녹균 그런 게 오지도 않습니다. 왜? 관수를 한번 해줬거든요. 자, 자,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요 물 10리터에 20ml, 그러니까 500배. 자, 그러면은요 500대 1루다가 사용을 하면은 기운이 거의 99.9%가 죽는다 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다시 면적도 넓고 또 도댕이병이 아주 몹쓸 균인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좀 진하게 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무게를 딱 다뤄보면은요 거의 10kg 가까이 됩니다. 10kg 가까이 되는데 10kg를 넣으면 50대1이죠 50대1. 500대1로 했는데 10배가 진하게 준 겁니다. 자, 근데 통을, 통 무게를 빼야 되겠죠? 이거 갖고 죽을까? 어? 야, 자기야, 이거. 이거. 50대1로 해라 그랬는데. 찌끔나네. 조금 더 진하게 줄 것 같아. 더 진하게 줘야지, 형 주는 거. 이게 뭐. 알았어, 알았어. 오, 좋아. 굿. 나 우리 여보만 잘 들으려고. 아, 그렇지. 이왕 주는 거 세게 팍 주워버려, 그냥. 주워버려, 씨. 화끈하게. 화끈하게 주워버려, 씨. 오늘 찌질거리고 앉아있어, 남자가. 기운 이거 나발이고 싹 다 죽어버리게, 씨. 바이러스고 지랄이고, 씨. 뭐 아니면 도지. 남자가 말이야. 오, 씨야, 옷에 튀김 큰일 나? 아, 튀김 뭘 큰일 나? 싸구라 9,000원짜리 틴데. 명품 다니. 오, 색깔이 좀 틀려졌어. 오, 틀려졌어. 오, 진해. 그지? 자, 이렇게, 아, 저 쓰다 남은 거 지금 새 거 하나. 오, 냄새 진해졌어. 넣었더니요, 아, 색깔이 약간 진해졌고, 비율이 한 20대1 정도 됩니다. 자, 좋아. 그리고 20대1. 섞어. 섞어.
섞였어. 아니야, 다 섞였겠지? 섞였어. 자, 지금요, 락스를 한 되게 진하게 한 20대 1 정도로다가 희석해갖고요. 밭을 살균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락스를 뿌릴 때는요, 이렇게 뜨거울 때 햇빛에 막 이렇게 미세하게 약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호흡기에 되게 안 좋은 염소가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자, 바람을 등지고 뿌리면은 가스가 다 앞쪽으로 다가 날아가겠죠. 자,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렇게 막 뿌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호흡기에 되게 안 좋다고 하니까 반드시 마스크도 쓰고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뿌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밭을 소독하느냐고 지금 낮에 하는 거겠지만, 이 락스를 사용을 할 때는요, 이게 미세하게 분무를 할 때는 꼭 뜨거울 때 하지 마시고 해 떨어지고 시원할 때, 햇빛과 열에 염소가스가 발생하지 않을 그 시간에 사용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뀨! 아유, 진짜 봐. 빨리 마무리해. 물 뿌려줄까? 시원하게. 물 좀 뿌려야 되겠어. 아우, 나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아까 트랙터에 올라탈 때는 무슨 말을 할 거 다 생각했는데 내리니까 생각이 안 나. 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 끈다. 자, 2주 있다 감자 심어요. 아, 난 몰라. 끄라는 거?